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플로리스트 로사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어레인지먼트인데요. 아주 기본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핑크로즈고요. 알스트로메리아, 아네모네, 또 핑크 스프레이로즈를 준비했고요. 스탁 준비했습니다. 봄의 느낌이 많이 나는 히아신스, 라이트 핑크 피치 색깔에 가까운 튤립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린 종류들은요, 이탈리안 로스커스, 스킨미아, 쌀알 준비했습니다. 레인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그린 색깔의 바이닐 커버를 준비했어요. 이 대신에 트로피컬 그린을 이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속에 오래 있을 때는 트로피컬 그린이 좀 브라운 컬러로 시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린 색깔을 보기를 원하시면 이런 소재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아이디어고요. 그린 종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쌀알. 삼각구도로 먼저 비슷한 사이즈의 높이를 준비하셔서 삼각구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종이로 먼저 꼽지 않고 바로 꽃으로 이용해도 좋지만 처음에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린 종이로 먼저 꽂아주신 후에 곳곳에 꽃을 꽂기 시작하시면 밸런스 맞추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먼저 쌀알과 스킨미아 그린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하늘하늘한 프리지아 비슷한 모양인데요. 중간중간 세 군데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 틀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좀 굵기가 있는 히아신스를 먼저 꼽아볼게요.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겠지만 릴리나 히아신스 같은 꽃 향기가 진한 종류는 병원에 들고 가는 어레인지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튤립을 또 꽂겠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꼽았고요. 로즈를 꼽아볼게요. 벌써 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스프레이 로즈를 꼽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꽂아봤어요. 스프레이 로즈가 많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많이 꼽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아네모네 준비했어요. 지금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탑을 다른 꽃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가 되겠죠? 스템에 넣으실 때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어 넣으시면은 넣는 과정에서 다른 꽃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안전하게
넣어주세요. 다 꽂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높이를 확인을 해주세요. 많이 들어갔는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 포인트 그린으로서는 러스카스를 넣어볼게요. 스템이 워낙 길어서요. 이렇게 2등분 했습니다. 또 이 부분 밑에 물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 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아이템으로 여러분과 만나길 바라고요. 많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